치즈. 어? 기름이 떠요. 기름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 바다가 오염되잖아. 그럼 바다 동물들이 살기 어려울 거야. 아, 그럼 빨리 없애야지. 이것 봐봐. 기름도 액체고 물도 액체야. 어떻게 없애? 아, 그러네. 그럼 어떡해? 고래랑 상어랑 물고기들은 어떡하냐고. 아이 참. 아, 몰라. 가만, 실험해보자. 어떻게 실험해? 컵에다 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볼게. 어? 섞이진 않네? 어? 기름이 떴어. 물이랑 기름은 밀도 차이가 있어. 밀도? 물질이 빽빽한 정도를 말하는 거야. 공간에 빽빽히 들어있으면 밀도가 높고 듬성듬성하면 밀도가 낮은 거야.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지. 와, 신기하다. 그럼 반대로 밀도가 낮은 기름이 뜨는 거네? 맞아. 일단 기름이 물에 뜬다는 걸 알았으니까 기름을 싸! 걷어내면 되는 거네. 그렇지. 이것 봐. 기름이 떨어졌지? 이제 털실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오일 펜스를 치는 거야. 오일 펜스? 아! 기름이 퍼지지 않게! 그렇지! 그런 다음에는 흡착포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신기해. 그럼 이렇게 해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도 제거할 수 있겠네. 그렇지. 오, 알라가. 고래랑 상어랑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겠어. 다행이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히로, 도리야, 얼른 가자. 어디? 기름 없애는 걸 우리도 도와야지. 빨리 서둘러. 너무 참. 아, 알았어. 우린 어린이인데.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